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수십 년 저 좌파들과 힘겹게 싸우시고 특히 윤미향과는 거의 17년의 세월 동안 고소고발을 통해서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여자 중에 깡따구가 제일 센 여자, 그리고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여자, 엄마 치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엄마, 우리 자유통일당의 조옥순 우리 최고위원께서 이 상태로 두어서는 대한민국이 안 되겠다, 그래서 윤미향하고 비슷한 여자는 없는지 전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다 드디어 한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 하남시 갑구에 추땡땡이라는 여자가 거기에 출마한다는 걸 보고 기도 끝에 드디어 출정하기로, 내가 바로 거기 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드디어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엄마 부대 대표이면서 우리 자유통일당 최고위원이신 주옥순 최고위원을 모셔서 출마 소개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남성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과반수가 넘는 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의 힘으로 한번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추미애가 출정한 그 경기도 하남 갑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 갑 유권자 여러분, 저 주옥순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이 땅에 1500만 엄마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주옥순 하남시 갑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우는 모든 엄마들과 함께 출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남시 갑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엄마 여러분, 제가 출마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식의 출세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과 부당과 권력, 이것을 남용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정치인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바로 그런 정치인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시절 자기 자식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온갖 범법과 파렴치한 행위에 권력 남용으로 국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한때 여당의 대표였고 그리고 법 집행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아들의 황금 휴가를 위해 군에 압력을 넣고 면회를 보내 법인카드로 고기를 사 먹이고 딸의 유학을 돕기 위해 대사관에 압력을 넣고 딸이 하는 식당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정치인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추미애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펀드 사건으로 일부 유죄를 받았음에도 전부 무죄가 났다는 허위 사실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유포하는 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또 서울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 간의 자매 결연을 맺어야 한다는 종북적인 망발도 섭섭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종합대학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입니까? 김일성 우상화 교육의 중심지가 바로 김일성
종합대학입니다. 도대체 그런 발상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저는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도저히 추미애 후보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론과 언론들의 비난이 빗발쳤지만 문재인 정부는 제19 감사기로 일관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했습니다. 모두가 한 통속이었고 모두가 한 식구였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지금 하남시 출마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 갑 유권자 여러분, 저 역시 두 자식을 성년으로 키워낸 부모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어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힘들어 남들만큼 못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추미애 후보는 자신의 권력과 위력으로 짓밟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주옥수는 이번 총선에서 추미애 후보에게 엄중하게 지난 사건들을 추궁하고 국민과 하남시 각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들로부터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엄마 부대 주옥순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땅의 1500만 엄마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후보를 정의와 법의 제단에 세워 심판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 주옥순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력들 앞에 무릎 꿇거나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이 땅의 부모 대신 유권자들 앞에 고발하고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2024년 3월 22일 자유통일당 하남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주옥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키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가려져서 TV에 잘 안 나올 수 있고요. 옆으로 잠깐 가서 멋지게 제가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착해. 자, 보시다시피 인사를 할 때는 이렇게 착해도 좌파들과의 투쟁에는 목숨 건 투쟁을 벌여왔던 것은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실 용어는 안 좋지만 엄마 부대 이러다가 강화문 광장에 천만 국민들이 모여서 엄마 사단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 최선봉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거둬내야 될 거짓들을 좀 거둬내야 되겠다고 선포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주옥순 대표가 하남시 각구에 출마하는 것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자 이제 썩어빠진 정치인들을 걷어내고 우리 여의도에도 새로운 정치의 물결을 싣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꽃다발 정정식은 그동안 군에서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전투에서 간첩까지 잡았던 대단한 장군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삼성 장군 조영호 장군님께서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꽃다발 뒤에 있습니다. 자, 꽃다발 전달할 때 사진 좀 찍어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손잡고 장군님 악수만 하지 말고 그쪽 가보세요. 자, 둘이 또 손 들고 위로 또 만세 또 하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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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요. 또 축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엌순 엄마 부대장 아마 이제 요번에 그 하남에 가서 국회의원 당선되게 되면 대한민국 엄마 부대 사령관으로다가 이렇게 승진이 확실시 되는 겁니다. 정말 조옥순 그 엄마 부대 대표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장경제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투쟁하고 앞장섰고 또 특별히 전광훈 목사님이 어디 가서 임무를 주면 어디를 마다않고 솔선 찾아가서 확실하게 혼자 가건 둘이 가건 셋이 가건 열이 가건 임무를 달성하고 온다합니다. 이번에 하남시에 가서도 완벽한 승리를 하고 돌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옥순 엄마 부대장으로 해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서겠습니다. 그 앞에 아스팔트에서 같이 뛰었던 분 다 나오세요. 저 서 교수님, 저 부근도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김충 교수님 다 앞으로 나오세요. 총장님 다 앞으로 나오세요. 함께 아스팔트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외쳤던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기운을 좀 몰아줘야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오시거나 확신합니다. 우리요.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지?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도 좀 오세요. 자. 자, 먼저 우리 그 보도자료 때문에 우리 여기 자유통일당 우리 네. 사진 기자분이 먼저 사진을 좀 찍고 뒤에 좀 찍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다시 손, 오른손 들고 자유통일당 항상 똑같아요. 자유통일당 하면 화이팅 합니다.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자유통일당! 화이팅! 스톱! 그 상태로 계세요. 살짝 웃으세요. 사진을 안 찍어봤네. 자, 잘 나오세요? 오케이. 자, 이제, 아니, 뒤에 알려가지고 뒤에 또 유튜브들 위해서 또 다시 해야 돼요. 이번에는 윗니빨을 한 3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잘하시네. 자, 자유통일다! 화이팅! 자유통일다! 화이팅! 자유통일다! 화이팅! 그 상태로 계세요. 자, 잘 찍었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말이 필요 없네, 이제 보니까. 자, 감사합니다. 우리, 조옥순 대표가 하남시 각구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꼭 자기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조옥순 대표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자유통일당 조옥순 후보의 하남시가 출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제 대한민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우리 유명한 스님들이 이제 입당식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저 뒤에 커피하고 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나 기자분들 마음 놓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유통일당 후보 조옥순 대표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자유